다음 소식입니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일으킨 파생결합펀드 이른바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 또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최대 관심사였던 지주회장 등 최고 수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이 되면서 이들 은행이 따로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한 앞으로 연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밤늦게 결과가 나왔는데 우선 제재 내용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어제 DLF 판매 임원과 은행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어제 오후 2시에 시작해서 밤 9시경에 끝났습니다. 이 제재 결과는 임원과 은행 자체에 대한 제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우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하명주 하나금융 지주 부회장은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받았습니다. 은행 자체에 대해선 6개월 동안 영업 일부를 정지하는 조치를 내렸고요. 또 두 은행 모두에 과태료도 부과했습니다. 네, 전해주신 것처럼 가장 관심 모았던 건 두 은행 수장에 대한 제재 수위였는데 결론적으로 문책 경고가 결론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은행장들 거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말씀하신 문책 경고는 현 임기를 마친 뒤에 금융권 내에서 임원 취업이 3년간 금지되는 제재이기 때문에 연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3월 임기가 끝나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은 내부 이사회 기구에서 지난달 연임을 확정했는데 어제 금감원 제재로 두 달여 뒤에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인 하명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올 12월 말 이 부회장 임기를 마치는데요. 내년 3월 바뀌는 회장직에는 도전할 수 없게 됩니다. 영업 일부 정지 등 기관 제재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임원 제재는 윤석헌 금감원장 결재만으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은행이 따로 소송을 하지 않는 한 바뀌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임원 제재는 내부 절차만 남았기 때문에 빨리 은행에 통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당장 뭐 3월에 회장 연임이 막히는 우리 금융지주가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합니다. 은행장 선출은 예정대로 진행을 할까요? 네, 우리은행 공식 입장에 따르면 행장을 뽑는 그룹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는 조금 전인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원래는 29일 이 은행장 후보 한 명을 확정하려고 했는데 오늘로 미뤄진 건데요. 우리은행 관계자는 오늘 이 행장 최종 후보 한 명과 계열사 대표 또 조직 개편까지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박수진입니다.